평소처럼 이제 인조잔디나 이런 곳에서 슈팅을 시도하는 것처럼 하게 된다면 볼의 아래쪽에 임팩트가 되는 거죠. 네. 자, 윤다경이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네. 반대편 헤딩! 자, 뒤쪽! 있는데요! 슈팅! 슈팅! 골! 골! 드디어 선취골이 나왔는데 결국 아... 득점은 취소가 됐습니다. 자, 지금 손에 맞았다는 판정 같은데요. 네. 자, 확실하게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드디어 양 팀의 균형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만 득점은 취소가 됐습니다. 네, 교체에 들어온 이 윤다경 선수의 확실한 그 플레이가 네. 좋았고요. 김아름 선수 자신의 그런 스피드를 활용하는 것을 네, 볼 수 있었고요. 네, 이 장면에서 김아름 선수의 핸드볼 반칙과 함께 득점